16기 영숙이 본인은 진흥원 소속이라 학교에서 잘릴 일 없을 거라는 스토리를 올렸지만 그 후 한 네티즌은 학교 예술 강사로서 네가 한 행동 문제없는지 알아볼게 라는 글을 올렸고 영숙은 이에 대해 무서워서 오줌 싸겠네. 대한민국에서 방송 나간 걸로 뭐라 해. 뭐만 하면 난리치노. 알아봐라 그래 라는 답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해당 네티즌이 알아본 결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업은 못하고 다시는 학교에서 수업 못하실 거라고 전해들었다. 이미 조치 당하셨다라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통화 녹음도 있어요. 이미 수업 정지 당하셨답니다 라는 댓글도 달았는데요. 이후 여러 네티즌이 학교와의 통화를 통해 영숙이 수업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대해 영숙은 이거 도라이네. 학교에서 아무 연락 온 거 없음. 진흥원에서도 연락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전화를 하며 출강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증했습니다. 영숙은 현재 지난밤에 올렸던 폭주 스토리를 모두 삭제하고 인스타를 비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이 일하는 세론중학교의 무용강사 채용 공고문 속에는 비교육적 언행,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서약서도 있었는데요. 이런 인성인 사람에게 아이 못 보낸다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인스타에 고소 후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 뒤에는 증오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철은 과거 영숙의 유튜브 편집을 도와주었던 편집자와 함께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편집자를 스토킹과 관련하여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편집자 또한 고민 끝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철님께서 연결해주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며 해당 변호사에게 받은 관련 자료를 보내라는 문자를 함께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영숙이 전과 입원되는 거냐, 영숙이 고소한다 해서 맞고소한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